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월요일 KBFD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의 연예인 농구단 피닉스와 하와이 남녀 선발팀과의 자선 경기가 지난 토요일 하와이 대학 스탠 셰리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의 한류 열풍은 농구 코트에서도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농구장을 찾은 3천여 명의 관중들은 연예인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카메라와 비디오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농구공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그물을 가를 때마다 커다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코트를 누볐습니다. 하와이가 날씨만 좋고 뭐 이렇게 자연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이곳에 있는 계신 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재밌는 경기로서 이분들께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프타임에는 인기 가수 채연, 김민종, 손지창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민종과 손지창은 하와이 팬들을 위해 10년 만에 다시 뭉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김민종은 앵콜송을 부르며 장내 분위기를 한층 더 달구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많이 떨리고요. 그래서 가사도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재밌었고 좋은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불러주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뜻깊은 좋은 행사고요. 또 손지창 씨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또 이곳에 이 K-드라마 팬클럽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아주 오랜 시간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경기는 피닉스 팀이 62대 61 한 점차로 승리했고 탤런트 오지오가 MVP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층의 관중들이 농구장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Oh, it's great. It's I mean, I've seen the stars, you know, on TV. And I'm having a great time here. I'm glad I came. I'm having a good time. 오늘 경기 너무 신나고요. 연예인들 보게 돼서 너무 좋고 특히 오지오 오빠 너무 멋있고요. 농구 빨리 빨리 손을 봐. 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오지오랑요. 제이어 제일 좋고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태 오빠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주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만나고요.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날 자선 경기의 수익금은 보이지엔 걸즈 클럽에 전달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류 열풍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사의 무관심과 행사 진행상의 미숙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